아쉽지만 우선 와. 닭곰탕부터 맛봐야겠죠. 부침이에요. 닭곰탕 안에 오. 닭이 우와, 되게 많아요. 기호에 맞게 양념과 다진마늘 넣어 국물부터 맛보는데 뜨거워요. 국물이 정말로 진국인 것 같아요. 추운 날씨에 이 국물을 먹으니까 속이 정말로 든든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더욱 든든하게 먹어봐야죠. 대접에 가득한 닭고기부터 일단 먹어주고요. 빈 공간이 생겼을 때 밥 한 공기 투어. 닭곰탕 국물이 밥알 쏙쏙 배어 새콤한 마늘 종가는 환상궁합. 이 조합의 입 짧은 맛 PD 역시 숟가락질을 멈출 수 없다고요. 밥까지 말아 먹으니까 정말 속이 든든하고 한 그릇 뚝딱 할 것 같아요. 진짜 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찾는지 이유를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닭곰탕의 비법이 좀 궁금하긴 해요. 맛의 비법까지 알아낼 수 있을까? 주방에 지금 너무 맛보여.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일단 쓰고 들어가죠. 누가 있으세요? 손님 많이 오시니까 이전에 옛날부터 오시는 손님들이랑 손님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너무 바빠서 지금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바쁜데 뭐 하는 겨? 비켜. 당황한 만필이 우선 후퇴. 일단 나와요. 그러나 거기는 없다.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한 자만이 주방 안 팔팔 끓는 닭곰탕 육수를 마주하게 될지어다. 그런데 아까부터 불 앞을 떠나지 못하고 지키는 주인장 계속 국자로 무언가 떠내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걷어내야죠. 기름을 걷어내야지 국물이 개운하고 담백해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나오는 텐데요. 3시간 내내 나오는 기름을 걷어줘야 국물의 느끼한 맛보다는 깊고 담백한 맛이 살아난다고요. 게다가 한번 삶은 닭은 손님상에 나가기 전 닭 육수에 한번 투렴하는데요. 닭고기의 쫄깃함과 촉촉한 맛이 더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양도 진짜 푸짐해요. 그 위에 파 듬뿍 올려 시원함과 개운함 더하고요. 깊게 우린 육수까지 부어주면 닭곰탕 완성이요. 설렁탕 같아요. 손님들 발길 이끄는 이곳의 또 다른 별미 메뉴. 점심이 지나고 오후 2시 이후에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늦은 점심을 먹는 손님도 있다고요. 당부침에는 닭곰탕과 다르게 특별한 닭 부위가 들어간다는데요. 어디예요? 원래 닭목살이 제일 맛있는 부위예요. 당부침에 넣으면 닭고기가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닭에서 소량만 나오는 닭목살 부위는 오로지 당부침을 위한 것. 극강의 쫄깃함 자랑하는 닭목살과 각종 채소, 과일의 비법, 양념. 여기까지는 평범한 무침과 같으나 맛의 한 수, 겨자 소스를 넣어 톡 쏘는 매력까지 더해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식객들 입맛 훔친 맛 도둑 새콤달콤 알싸한 닭무침 완성했어요. 한입 맛보면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니 청아 인당수 들어갈 필요 없다. 쫀득쫀득한데 또 톡 쏘는 맛도 있고 닭이 쫀득쫀득해서 맛있어요. 골뱅이 무침 같은 건 많이 먹어봤는데 이런 거는 또 먹어보니까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좀 새로운데 식감 쫄깃쫄깃해요. 맛PD가 전하는 꿀팁! 점심시간에는 닭곰탕만 판매! 닭무침과 함께 먹고 싶다면 2시 이후 방문하시고요. 닭곰탕 속 닭고기는 취향대로 선택 가능하니 알아두세요.